제가 지역을 볼 때 첫 번째 보이신 장면이에요. 먼저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요. 제 속에 계시기도 하고 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세대를 갔는데 예수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시니까 제가 육신으로 지금 영에 붙들림 받아서 그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서도 막 울었어요. 그리고 옆에 지켜보던 원장님도 우시고 손수건으로 제 눈을 닦아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왜 우시냐면요. 첫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이곳에서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교회에 죽을 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바다가 짓넓고 큰 어둠의 세계인데 이 어둠의 세계를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신 데 보니까 그 바다같이 넓은 그곳에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뭔가 차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전부 다 유황불 있죠. 유황불. 유황불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못이 되어졌고 바다가 되어졌고 거기에 이게 막 피어오르고 타오르는데 너무 열이 온도가 높고 그 불의 그 뜨거움이 강하니까 속에는 시뻘건 불인데 위에는 마치 타다가 찌꺼기가 남은 그 쓰레기장 같이 위에는 시커머리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커먼한 사람들이 마치 물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곳에는 그 불못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형태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이런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참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시대를 갈 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의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남자를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덩치가 크고 그리고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옥에서 심판받기 때문에 지금 덩치가 크다, 얼굴 모양이 아주 미남형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땅에 살던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또 심판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심판받는 그 모습에서도 이 사람이 덩치가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불못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마치 헤엄을 쳐서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듯이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예를 썼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사람정아 저 사람은 목회자 있다고 그랬어요. 목회자 있다고 그랬어요. 참 제가 이런 간증을 할 때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내용을 좀 뺄까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였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잘 했었대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목회를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잘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같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이런 일에 열정을 쏟게 되어지고 그 목회를 마치 세상에 사업하던 식 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자기 왕국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계속 신앙의 양심에다가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점점점 늪속에 빠져들듯이 더 깊이 빠져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헤롯 왕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불모 속에서 빠져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막 속았다 그래요. 자기가 속았대요.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 내가 명예에 속고, 내가 근세에 속고, 내가 돈에 속고, 내가 교만에 속고, 속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 줄 몰라요. 서글프게 울어요. 애통하게 울부짖어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저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이자가 구원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경륜이 우리 구원을 확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한 남자를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좀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도 불꽃등에서 빠져서는 막 허우적거립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마치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아서 자기 몸을 그 불 속에서 바깥으로 움직여보려고 그런 제체를 취하면서 발버둥치고 예를 쓰고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주세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도 막 항의도 하고 항변도 하고 막 뒤들기도 하고 대항도 하고 그렇게 막 또 손가락질 하듯이 막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악령들이요. 이 악의 색들이 막 응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건 막 응원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뭐 하나님을 더 저주해라 이렇게 막 응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 복도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또 자기 풀에 꺾여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지옥에는 막 항의하고 대들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막 그렇게 마치 반항하듯이 막 발버둥을 칠 때요. 그 사람이 일생이 기록된 죄가 지옥에는 그대로 다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보면요. 법정 앞에선 죄수같이 죄인같이요.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 중아 이 사람은 교회 상당한 중직자라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여기서 주님이 돈 문제를 걸고 나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재정을 맡은 이 사람은 교회 돈을 쓸 때는 꼭 인심 쓰듯이 자기 돈을 쓰듯이 그렇게 인심 쓰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 재산이나 자기 사비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데 교회 돈은 그냥 물 쓰듯이 뭐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세요. 이 사람은 교회 재정을 자기 사업에까지 활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점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한번 해서요. 그것이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면은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그는 물질에 교회 재산에 손을 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과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과실. 쉽게 말하면 허풍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여러 가지로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뭐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번만 하고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교회 장로라 그랬어요. 장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큰 축복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얼마나 큰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도 불꽃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불모 속에 빠져서 한결같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예수는 게 뭐겠습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지구멍이 있으면 거기서라도 탈출구를 찾아서 만들어서 빠져나오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그 속에서 막 탈출해 보려고 빠져나와 보려고 예를 쓰는데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주님이 그 여자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 근사였대요. 근사였대요. 근데 이 근사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교회에서 상당히 충성도 잘 했답니다. 잘하고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참 모범적으로 했는데 문제는요. 언제든지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의의. 자기 의의.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자기 명예 드러내는 거. 자기 이름 알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만.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재산이나 또 시간이나 건강이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오는 일에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은 너무나 득되지 않도록, 득이 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자기가 근사라고 얘기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사라고 얘기하면서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주님이 오실 때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근사라는 그 직분 하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가 옆에서 아주 응원을 하는 겁니다. 맞다 맞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사면 됐지 근사면 됐지 근사면 됐지 근사는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직분자는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수없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봐요. 6장. 자, 1절로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도 다 세심받아 계신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사라는 사람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로 나오는 이 말씀대로 다 구제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상을 받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어때요?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여자를 주님이 또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지금 앞에 말한 이 여자분에 비해서는 근사에 비해서는 좀 젊었다는 생각은 저는 그 지옥에서 보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이 여자분도 그 지옥 불꽃등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울고 슬피 이를 갈며 그래요. 한결같이 그래요. 다시 한번 길을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을 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아주 용을 써요. 용을 써. 용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와 악이 받치면은 여러분 그 악이 받친 모습은
짐승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대항을 합니다. 그 여자분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여전도의 회장이었던 이 사람은 교회를 할 때 열심히 했대요. 했는데 문제는 늘 입술로 범죄한 거야. 일하는 만큼 입술로 범죄를 해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래요. 저 여자는 저 입술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투덜투덜거리는 뭐 사람처럼 언제나 입으로 다 쏟아내버리는 거야. 그때마다 사단이는 계속 응원을 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계속 입으로 쏟아내라. 그러니까 입으로 쏟아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스스로 쏟아낸 말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면서도 이 여전대 했던 이 여자분은 자기 마음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어떤 착각이 빠져들었냐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두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구전이란 내가 다 하는데 그러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중심이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없이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주님은 수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무기감을 줄 때마다 속으면서 계속 입으로 토이는 거예요. 입으로 토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지옥에서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회 사이자가 자기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교회 직분이 마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도 직분자고 여러분도 직분자고 아마 이 시간에 이 은혜 시간에 동참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직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직입니다. 축복권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놀라운 은혜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희들이 집회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장로님,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지옥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래요. 교회 중직자들도 그래요. 우리는 교회 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실상은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예수 만나지 못한 직분자들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7절로 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열매로 판단합니다. 열매로 판단합니다.